여행 시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는 나라는 초행길인 여행객들에게도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럼 필리핀의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교통카드와 유럽의 유레일 패스 혹은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처럼 편리하게 도시를 돌아다닌다거나 교통카드 기능 이외에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여느 나라의 필수 아이템들은 아쉽지만 필리핀에서는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열악하지만 다양한 대중교통을 가진 나라 필리핀. 독특한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여행 시 이용하시려면 어느 정도 사전 정보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고 이용해야 되는데요. 2차 대전 후 미군이 버리고 간 윌리스 MB 지프의 쓰레기를 주워다가 재생하고 수리하고 만들어서 탄생한 것이 지프니라고 하죠. 70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트럭이나 차량에서 나오는 부품들로 지프니 전용 생산 라인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전통을 계승해서 운행하고 있는 교통 체증과 매연, 환경 문제의 주범. 하지만 필리핀 대중교통의 필요악, 지프니의 화려한 장식은 필리핀의 대중문화와 창의성을 표현하는 상징, 필리핀을 대표하는 서민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과 다르게 정류장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노선 안내 등도 없고요. 그냥 길에 서 있다가 지프니가 다가오면 차량 문에 붙어있는 목적지를 확인 후 손을 들고 승차. 돈통이라든지 요금을 넣을 수 있는 통조차도 없어서 앞사람에게 돈을 전달. 말없이 그 앞사람은 기사에게 돈을 전달. 원하는 목적지에서 힘차게 빨아뽀, 멈춰라 라고 소리 지르고 하차하면 됩니다. 지프니 비용은 지역과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 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11페소, 270원 정도로 보통 차량 내부에 금액이 적혀있긴 하지만 장거리 노선의 경우 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요. 잔돈은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지프니 기사들이 20페소짜리 지폐를 손가락에 꽂고 운행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큰 금액을 내고 거스름돈을 바라면 필리핀에서는 욕심입니다. 만약 500, 1000페소짜리 큰 금액을 지불한다면 기사가 거스름돈 준비하느라 지프니가 잠시 멈출 수도 있거든요. 일반 여객 지프니는 창문이 없어서 비가 와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돌 말린 천막을 내려서 커튼처럼 비를 막아야 하는데요. 물론 수동입니다. 출입문도 없고 매연과 소매치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이나 소지품은 각별히 또 챙겨야 하고요. 차량의 생산 방식과 운행 시스템을 들어보니 제가 왜 교통 체증과 매연의 주범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프니지만 지난 2017년부터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로부터 퇴출 위기까지 내몰린 필리핀 대중교통의 상징 지프니,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필리핀에서도 시내, 시외버스를 구분은 합니다. 마닐라에서 시내버스는 보통 기차역 주변과 에짜 같은 큰 도로에서 운행이 되는데요. 역시나 종합버스 정류장에 화려한 정보는 찾을 수는 없고 버스 앞 창문에 붙어있는 목적지를 확인,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면 금액이 적힌 종이 쪼가리 탑승권을 주죠. 에어컨이 있는 버스와 없는 버스의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에어컨 버스는 기본 13페소, 320원, 일반 버스는 11페소, 260원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에어컨 없는 버스 한번 탔다가 거의 질식사할 뻔한 추억이 있는데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도심의 큰 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들, 요즘은 정류장 이외에선 승하차도 잘 안 시켜줍니다. 많이 발전했죠. 나름 단속이 빡세서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지만 정류장이 혼잡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냥 버스가 슝하고 지나가기도 해서 황당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외로 나가는 버스의 경우 창문에 동일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례처라는 글씨 꼭 확인하고 탑승을 해야 합니다. 대례처가 생략된 버스는 외곽 정류장마다 정지를 하거든요. 직행버스인지 꼭 확인하고 타셔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필리핀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 강력한 에어컨에 맞설 옷가지와
기상천외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버스기사님의 운전에 맞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진과 태풍을 안고 사는 나라 필리핀이 일본의 도움으로 월드클래스 지하철을 만든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해봤던 제 주변 필리핀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니네 나라 지하철 정말 깨끗하고 편하더라 이 말인데요. 먼 미래 2028년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지하철의 매력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클래스 공항, 월드클래스 지하철 등 요즘 필리핀은 무슨 공사만 하면 월클을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 듯 하네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당시 필리핀 교통부 장관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름하여 메가마닐라 서브웨이. 세기의 프로젝트 및 철도 부분의 보석으로 다양하게 묘사되는 MMSP는 총 길이 33.1km에 총 15개의 역, 쾌전시티, 파식, 따깃, 파라냐케, 파사이 등 8개의 마닐라 도시들을 관통하고 완공 시 일 3만 7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시속 80km로 운행되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의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지하의 터널을 뚫는다는 것과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라는 말들, 지반이 약하고 지진과 태풍이 올 때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 때문인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2019년 기공식을 하면서 진짜 만들라나 보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잠잠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닐라에는 전철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도 여행 오셔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지상철은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LRT 노선 2개와 MRT 노선 1개, 총 3개의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마닐라 LRT 1노선의 마카티 인근 한 역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전철을 이용해보는 건데요. 역 주변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지뿐이들의 공습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복잡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역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쾌적하고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열차를 타는 필리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심할 때 자기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소지품은 다 차에 놔두고 다닌다고요. 역 입구에는 역시나 나무 짝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누나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이 역이 마카티에 위치한 한 역입니다.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 종착역, 마닐라 북쪽의 발린따와 루즈벨트까지 탑승 비용은 700원, 30페소, 시간도 3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타려고 하는 건 LRT 1노선인데요. 마닐라 서쪽,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MRT 라인은 메트로 마닐라의 중앙을 관통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편리한 환승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고요. 마닐라의 인구 밀도를 생각한다면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의 대중교통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시설에 감지덕지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상에만 집중하던 필리핀이 드디어 서브웨이, 지하철 공사에 첫 삽을 파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쇼핑몰이 있는 울티가스에서 지난 10월 3일부터 필리핀 최초의 지하철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지금 현재 정체가 심하다고 울티가스 거주하는 친구가 웬만하면 2028년 전까지
이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농담하더라고요. 현재 공사 중인 도로는 불과 300m 남짓인데요. 원래도 도심 교통체증이 심했던 올티가스 지역인데 짧은 공사 구간이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복잡해지고 주변 콘도들의 임대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지하철에 대한 계획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3년에 제안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77년 경전철을 선호하는 마르코스 시니어 행정부에 의해 거부가 되고 2017년이 되어서야 이 프로젝트는 당시 대통령인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 NED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현 필리핀 대통령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버지가 무산시킨 일을 아들이 마무리하는 모양새인데요. 2018년 3월 필리핀 정부와 일본 합작회사 JICA는 1045억 3천만엔 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총 프로젝트 비용의 73%는 JICA에서 나머지 27%는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22년 3개의 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토지 취득, 통행권 문제와 팬데믹 등의 문제로 연기가 돼서 2027년 말까지 첫 3개 역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닐라 북쪽 베네수엘라 시티부터 마닐라 공항 터미널 3까지 연결이 되고 마닐라 메인 도로인 에짜를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지상철과도 모두 다 연결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공항에서부터 각 도심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니 확실히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두려움 때문에 지하철에 찬성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수도권이 홍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필리핀 지하철은 자연재해에 대한 시스템 복원력을 만들기 위해 검증된 일본 기술을 사용할 것, 그리고 하네다 주 필리핀 일본 대사는 한 연설에서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만을 약속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비쳤는데요. 이미 첫 삽은 파버려서 두고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고 일본도 지진과 태풍이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문제없이 수준급의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으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그게 모두 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찌뿌니에 퇴출 움직임과 전기차 면세를 적용해주고 나름 친환경 교통을 구축하려고 하는 현재의 필리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제들만 신경 쓰고 부주제들의 대책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추가로 MRT 7호선, 이것도 건설 중이긴 하지만 각종 사건 사고로 개통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철도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클락에서 마닐라를 관통, 마닐라 남쪽 깔람바까지 고속철도 공사도 진행 중인데요. 반가운 소식은 이번 공사에서 34년 만에 한국 기업이 필리핀 건설 시장에 수주했다고도 합니다. 현대건설의 약 3,838억 원 규모의 지상역사 2개와 17km의 고가교를 수주하고 대림산업이 약 3,600억 규모의 15.8km의 구간, 광역고속철도가 완공이 되고 나면 클락에서 마닐라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도 하고 여러가지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이 이렇게까지 발전해도 되나? 정말 월드클래스급의 지하철이 탄생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기대가 되지만 2028년은 무리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운행하는 트라이시클. 마치 전쟁 영화에서 2차 대전 독일군의 오토바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찌뿌니와 쌍벽을 이루는 필리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트라이시클은 각 지역 등록제로 운영이 되어서 운행하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고요. 주로 단거리 이용 시 많이 이용합니다. 정류장이나 탑승 방식은 없고요. 트라이시클이 보이면 손을 살포시 들어 정지시키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금액 협상 후 탑승하면 되는 교통수단인데요. 혼자 타는 스페셜 운행과 여러 명이 타는 레귤러 운행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동거리와 탑승 인원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 거리가 길면 더 받고 혼자 타면 덜 받는 거죠.
보통 기본 요금은 8에서 20페소, 500원 내외고요. 여행객들이 밖에서 놀다가 호텔로 돌아갈 때 택시가 안 잡혀서 타기도 하고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타는 경우도 많은데요. 트라이시클이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 많아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내 목적지가 아닌 엄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보라카이, 세부, 클락, 앙헬레스 같은 도시들, 도시던 시골이던 관광지던 여행객 신분으로 간편하게 트라이시클을 이용하실 때는 트라이시클 번호판과 운행 허가를 받은 기사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행 와서 택시만큼 편한 교통수단은 없죠. 하지만 악명 높은 마닐라 공포의 택시들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바가지 씌우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기사도 있을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몫이죠. 공항에 내려서 마주할 수 있는 택시는 흰색 택시와 노란색 택시로 구분되는데요. 기본 요금은 1,000원, 40페소 정도고 1km마다 300원, 13.5페소씩 올라가니까 10km를 운행했을 때는 기본 요금 포함 대략 4,000원, 175페소 정도 나오는 게 맞지만 왠지 모르게 빙빙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고 미터기 장난을 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지도나 기타 앱에서 대충 거리 계산 먼저 하고 택시 타기 전에 금액 협상을 미리 하는 것도 좋고 딴 데로 세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잔돈은 필수로 준비해야 됩니다. 관광지 주변 택시는 잔돈을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공항의 노란 택시는 기본 요금이 대략 1,700원, 70페소, 일반 택시보다 1.5배 비싸지만 장난을 치는 경우가 흰색 택시보다 덜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택시의 대안으로는 그랩카가 있습니다. 예약할 때 금액과 기사 정보,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과 도심 지역, 차가 많이 막혀도 500페소 미만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쿠폰 택시와 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을 정해놓고 운행하는 우베 익스프레스도 이용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필리핀의 대중교통 참 열악하지만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리핀에 열차가 있네, 필리핀 택시에 미터기도 있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관광객이 이용하기엔 무리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조심히 이용하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다양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정보는 오직 필피디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